특권을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떠나야 했기에 이들의 망명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또한 만주로 가신 미얀마을 사람들 이야기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들의 이야기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독립운동 조직의 부수와 직책이 있어 무엇을 했는지 짐작이 가능하고 이것을 가지고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기준을 삼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한 여자들은 어떻게도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슨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연 치사처럼 직접 항일투쟁을 벌인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 부친과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길러야 했으며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경험도 없는 농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른 모시고 경수발을 들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고난의 나날이 여성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 강연회를 통하여 이러한 미얀마을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약해진 애국심을 진작시키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미얀마을 사람들의 항일투쟁을 강연해 주실 안동대학교 강윤정 교수님과 두 번째 주제로 월성 김영식 선생의 항일투쟁을 강연해 주실 김희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독립운동을 이에 애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안동향교와 안동청년유도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